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성서의 땅을 현장감 있게 설명해 주실 봉순아 교수님, 조경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예루살렘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루살렘 하면 바로 복음 증거가 생각납니다. 그곳은 지금도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는 끝없는 투쟁 속에 있으며 유혈을 흘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류 구원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에 바로 그 현장을 우리 화면 속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홀리랜드 호텔에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 모형물이 전시되어 있다. 예루살렘 성은 기원전 1000년경 다윗 왕이 수도로 정했고 그 후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온 후에 유대인에겐 가장 중요한 성지가 되었다. 이 모형물은 예수님 당시 왕인 헤롯 대왕에 의해 재보수된 성의 모습이라 하는데 헤롯은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며 도시를 재건하였다. 성전과 예루살렘의 건물들은 주변의 석회암을 다듬어 석재로 사용했고 그 석회암이 햇빛에 반사되는 흰빛으로 인해 당시 예루살렘 성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고 한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고 회교도들 모두의 최고 성지인 까닭에 이곳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 모형물을 담기 위해 세계 각국 방송국들의 움직임은 늘 분주하다. 홍 교수님, 예루살렘 하면 우리 아마 기독교인들은 그저 예루살렘 소리만 들으면 아 예수님 이렇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많은 특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가보면 정도 3000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 수도가 된 지 300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 역사의 큰 흐름을 느낍니다. 예. 물론 그 역사가 세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큰 흐름을 예. 느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 예루살렘은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로 성서 지리적으로 봐도 예루살렘은 중요합니다. 예.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시간과 만나서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아주 좁은 지역 안에서 지금까지 일어났고 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전 그것을 보면 신비함을 느끼고 예루살렘을 참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늘 다닐 때마다 내가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엄청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굴이 계속되고 또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장소도 택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장소다. 예. 이것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사진으로 좀 보시죠. 예. 그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은 잘 안 가는데 예.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곳 중에 하나는 이 다윗성 자리입니다. 예. 되게 그 통구의 벽 쪽만 많이 가는데 예. 사실은 이 다윗성 자리를 가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은 사실은 그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아주 특이한 장소가 있습니다. 예. 기혼샘이라고 예. 물이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계곡에 예. 물이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그 기온샘이죠, 여기가. 그 지역에 가서는 뭐 그런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물이 막 솟구쳐 오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저 베데스다 연못 같은 데는 예. 저수지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나오는 연못이 아닙니다. 예. 그다음 또 히스기야가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533m를 뚫어서 예. 흘러내려가게 한 것이 바로 예. 여기 유명한 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실로암 연못이죠. 예. 이런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여기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올드 시티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성전산이 있는. 예. 그래서 뭐 통곡의 벽이 있고 예. 또 여기가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기드론 계곡인데 예. 지도가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좀 큰 지도로 한번 봅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1km씩 해가지고 약 4km 정도가 되죠. 예. 그리고 두 개의 계곡이 있는데 이게 기드론 계곡이죠, 유명한. 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수많은 예수님과 연결된 그 유적지들이 몰려 있죠. 예. 또 이쪽이 신놈 골짜기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예루살렘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 황금돈 사원과 예. 통곡의 벽인데 통곡의 벽은 사실은 그 서쪽 벽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통곡했다 그래서 일명 통곡의 벽이지 예. 서쪽 벽입니다. 예. 요 부위가 서쪽 벽이죠. 아. 그리고 그 다윗성은 이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쪽 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온샘이 이쪽에 있고 히스기야 터널을 따라서 여기 점선이 히스기야 터널인데요. 예. 직선으로는 320m 정도 되는데 곡선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533m 정도 돼가지고 이 끝부분이 실로암 연못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예루살렘 이 전체, 물론 이제 다른 쪽은 신도시라 그러고요. 예. 거기서는 그냥 올드시티라 그럽니다. 예. 이 올드시티 안에 가보면 그야말로 밟는 모든 곳이 다 성지라 그럴 정도로 예. 예루살렘은 중요한 곳입니다. 조교사님, 예루살렘은 이렇게 그 성서적으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숨쉬고 살아있고 역사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신학적 의미도 크고 또 그 예루살렘은 굉장한 그 큰 그 하나님의 섭리의 큰 지역적 역사도 있는데 그런 예루살렘의 그런 그 일어난 그 지역적 의미가 뭐일까요? 사실 예루살렘은 구약성서와 유대교에게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예루살렘의 신학적인 의미는 그 다윗 왕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 예. 유대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성막의 지성소에 거주하셨고 예.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면서부터는 성전 안에 계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1년에 3번씩 반드시 순례를 해야 됐고요. 예. 순례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란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장소, 예. 이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도성, 시온산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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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가진 그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구약에서부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사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예. 상징적으로 말하는 도시로서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 그렇죠.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예. 믿거든요. 예. 지금은 오늘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예. 믿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신학적인 의미 중요하지만 예.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더 중요하고 예.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예. 이 하나님을 유대교적인 표현 방법으로 바꾸면 예.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서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안 하고 그냥 새 예루살렘 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신학적인 의미성은 예.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예.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도시보다는 예. 예수님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라는 인격, 예.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예. 놓치면, 예. 놓치고 단순히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의 중요성만 강조하다 보면 예. 십자군 운동과 같은 그런 예. 우를 역사에서 다시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하는 것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예루살렘은 옛날 구약 때부터 화려했고 그 왕조들이 많이 그 지혜에 살아왔고 또 수산지 선지자의 활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그 마지막 최후의 자기 그 생애를 다 완성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께서 결국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최후를 마치셨을까? 그것도 아마 시청자들이 아마 궁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하는 측면과 우리 연관시켜 봐야 되겠는데요. 예. 예루살렘 하면 우리에게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예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은 큰 의미가 없을는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곳이 아닌 꼭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예, 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예.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연관시켜 보면 그 유대인들은 유월절 축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 애굽에서 이제 예. 애굽 사람은 다 죽었지만 문설주에 예.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거든요. 예. 그 유월절 그를 기념하는 축제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데 예. 이 유월절 축제는 이스라엘 믿음에 의하면 다른 곳에서는 벌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이걸 행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유월절 예. 축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예.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전 인류를 향하여 예. 확산돼 나가야 한다.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족속을 시온산으로 부를 것이다 예.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말씀과 연관되어서 인류 구원의 사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마감하고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아마 그런 위대한 예루살렘의 섭리가 우리 교수님 그 이 설명을 들어보면 너무 은혜스럽고 아마 시청자들이 아하 예루살렘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아마 감탄하며 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오르시던 그 성전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 성전산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감람산에서 겟세마네로 내려오는 길 중간 지점에 서 있는 눈물교회. 이곳은 주께서 우셨다는 뜻의 도미누스 플레빗이란 이름으로 불리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미래를 안타까워하시며 우신 사건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었다. 그때 군중들은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했다. 예수께서는 성전 뜰에 들어가셔서 그곳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꾸짖으셨다. 또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 후 이곳 언덕에 오르셔서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크게 우셨던 것이다. 주님, 그 옛날 주님이 울고 서 계셨던 바로 그 자리에 부족한 제가 와서 섰습니다.
건물들이 다 무너져 돌 하나도 얹혀있지 못할 것이다. 메시아였지만 유대인으로서 같은 민족의 비참한 멸망을 미리 아셨기에 그는 크게 애통하실 수밖에 없었으리라.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의 모양을 본떠서 이탈리아 건축가 발루치가 설계한 교회가 지금의 눈물교회다. 네 개의 벽면이 아치를 이루는 이 교회는 6세기경 비잔틴 양식의 작은 성당 위에 건축되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하셨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의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은 예배를 통해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 자신을 돌아본다. Architect in this church, one tear, Jesus Christ wept. 멀리 보이는 모스크의 황금 도움은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홍 교수님이 성전산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뭐 나보다 더 홍 교수님께서는 뭐 지리적으로 많은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성전산이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예루살렘을 다녀오고 나서 예. 뭔가 좀 허전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통곡의 벽, 비아돌로사,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오면서 뭔가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그 예루살렘 그러면 그 황금돈 사원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상징처럼 아는데 예. 실상 그것이 이슬람교 사원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허전한 걸 느낍니다. 어쨌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이 지구의 배꼽이다. 뭐 그렇게까지 중립성을 예. 이야기합니다만은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꼽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배꼽의 중심이 뭐냐. 역시 성전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성전산은 뭔가. 성전이 아니고 성전산이에요. 예. 그럼 왜 그러냐. 지금 성전은 없어졌고 예. 성전 자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 성전산이라 그럽니다. 예.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 모든 일의 긴장의 연속이죠. 예. 그러면 성전산은 어떤 곳인가? 그 근원을 올라가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던 모리아 산을 그곳으로 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바로 문제죠.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또 봤으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대로 다윗이 그 예루살렘 그곳을 수도로 정하고 자기는 성전을 못 짓고 아들 솔로몬이 통해서 짓게 되었는데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자리가 바로 성전산입니다. 예. 아, 지도를 한번 다시 보셔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윗성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남쪽에 있습니다. 예. 이건 다윗이 성을 쌓은 곳이죠. 예. 그런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곳이죠. 예. 여기가 바로 성전산이라 그럽니다. 이 지역을.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나서 그리고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짓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후에 헤롯 왕이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예. 그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뒤에 아시는 대로 이슬람이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예. 그 이곳에 바로 회교 사원을 지었습니다. 691년. 예.
그리고 그들의 성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가장 큰 갈등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에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옛날 솔로몬 성전 때의 한쪽 남은 서쪽 벽을 예.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 붙인 예. 그 지역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성전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며 세계의 모든 갈등이 어쩌면 이곳에서 시작되지 않는가 그렇게까지 단언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 한없이 조 교수님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통곡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미닭의 날이 아래 병아리를 품으리 얼마나 품으리 하더냐 통곡하며 슬퍼하시고 아파하셨던 그 현장 그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셨던 그때 시대의 뜨거운 이유가 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피 우셨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이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예. 화려한 성전, 예. 멋있는 예루살렘 도성, 예.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예.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오셨는데 예. 예수님이 좀 초라한 모습으로 사실 오셨어요. 저 갈릴리 촌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려한 성전에 계시고 권능 있는 그런 성전에 화려한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하나님인데 그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인류 평화가 이루어졌을 텐데 예.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화려한 성전, 요즘 말로 하면 굉장한 경제적 부강, 예. 군사적 힘 예.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랬는데 예. 사실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우신 거예요. 예. 예수가 없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 그것은 뭐 하나의 건물이나 하나의 바삭하면 도시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만약에 거기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예.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너버리리라. 예. 이 우상 무너버리리라. 예. 결국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성지 순례를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지 순례를 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 거기 가는 거 여행에 불과합니다. 예. 그 여행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시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 예. 예수님을 품고 그곳에 가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예. 예수 없이 예. 그냥 돈만 가지고 예. 여행 가는 거 이거 그 당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는 모습하고 비슷할는지 예. 몰라요. 지금 우리 두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너무 감사한데 또 방청객들은 또 아마 두 분에게 아마 질문할 그런 그 생각이 있고 아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청객 중에서 의문이 있으신 분은 아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교수님 지금 성전산의 상황은 어떠하신지요?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들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성전산을 사실은 가보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어렵긴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던 분들은 성전산을 못 갔습니다. 예. 2000년 9월에 인티파타 2차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금지됐다가 언젠가부터는 하루에 한 번 들어갔다가 요즘은 관광객은 누구든지 들어가실 수 있는데 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시간이 정확하게 매일 7시 30분에서부터 11시 그리고 오전? 예, 오전이죠. 예. 그리고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예. 그러나 금요일은 못 들어가시고 예. 이슬람 축제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절대로 안전이 보장돼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들어가신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그저 지리적, 신학적 이런 풍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오늘 좋은 해설 참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슴 속에 주님 모시지 못하면서 주님을 모신 것처럼 오해하며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속에 믿음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나 한번 살피면서 만약에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도 예수가 있다고 오해한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아마 탄식하시며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탄식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잘 모시고 그분 섬기며 주님의 소원이었던 복음 전도 열심히 하면서 예수의 생애에 위대한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